강우상사는 인테리어 지금 들어가던데 빨리 구해라는데 딱 말할게요. 아 요새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구하기가 힘들다 진짜로. 하 사무실이 그 알지? 저번에도 내가 보여줬지만은 내 입맛대로 딱 고르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은 진짜 금방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왕 구하는 거 내가 진짜로 마음에 드는 곳을 딱 구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내일은 또 어떤 거 보러 가냐면 형들 완전 크지? 여기 완전 그냥 통이어가지고 내일 이따 보러 또 가야 돼. 근데 지하 말고는 이 층고가 다 너무 낮아요. 여기 비싸. 2억에 1300에 관리비 120. 근데 뭐 투자해야지 어쩌겠어. 다들 요새 이렇게 하는데. 또 강남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저희가 평수가 약 95평에 실제 방송 공간이 75평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투자하는 만큼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새하살롱은 진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돼요 진짜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는 못 보여드려요. 아무튼 뭐 어떻게 배치하고 임시 디자인까지 내가지고 회사에서 저도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하니까 방송이 좀 뜨문뜨문해도 제가 이게 완성될 때까지만큼이라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무실이 빨리 구해져야 돼. 사무실이 구해져야 인테리어의 틀도 딱 해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도 확실히 되는 거니까. 사무실은 무조건 강남권으로 하는 이유가 서울권에서 하는 게 다들 모이기가 너무 편해요.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BJ들 오기에도 편안하고 배달도 좋고 그리고 저는 새하사롱 때문에 원래 여기 있으려다가 새하사롱 때문에 강남으로까지 이사 갈 거예요. 그리고 본 회사랑도 가깝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좋고. 예. 강우상사는 인테리어 지금 들어가던데 빨리 구해라 하는데 딱 말할게요. 컨셉트 자체가 달라요. 라이벌 구도냐 라이벌 구도냐 하시는데 솔직히 라이벌 구도가 있어야 여러분들 선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커지는 거야. 오히려 좋은 거야.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뭐 강상에서 몇 개 받고 있다 몇 개 받고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딱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받게 될 품들입니다. 다만 한 달 정도 제가 못 받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간질 해도 강우 형이랑 나랑은 그런 사이가 안 돼. 몇 년을 알았냐 몇 년을.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냐고요? 아 진짜로 뭐 잘 안 되면 실망이 크겠지만 저는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있는 거야. 일단 뭐 이거지. 보면은 대표 세야 전무 한 명 대마담 한 명 마담 뭐 두 명 새끼 마담 두 명. 지금 보면은 강우상사가 어떻게 되고 있더라? 대표 그 다음 뭐였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인턴. 그러면은 대표 한 명 부장 한 명 차장 한 명이지. 사원이 세 명이지. 대리 두 명 인턴 세 명. 그 다음 밑으로 세 명이 한 명씩이네. 제떨이가 그러면 세 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난 아가씨를 많이 해야 돼. 아가씨 못해도 네 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지? 아니 이거 인턴으로 안 하니까 뭔가 여기에 남자가 섞여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가자. 아가씨 앤 선수. 아 아가씨 말고 언니 선수 가자. 언니로 가자 언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직급별 퍼센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제떨이에 여자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거. 제떨이가 여자가 하는 건 좀 신박하긴 한데. 아 제떨이로 마녀랑 기녀스라고. 아 제떨이 마녀 기녀. 아니 여러분들 서커스단을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커스단이 아니야 얘들아. 컨셉 제대로 이해. 마녀랑 기녀면 서커스단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턴이야 그지 형들. 이게 인턴이고 여기가 사원이 되는 거야 그지 형들. 보면 아 여러분들 이미 컨셉트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실을 존나 큰 데로 알아보는 거예요. 저 정도로 커야 되냐고 하시는데 스포 안 하겠습니다.